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눈썹 문신을 받으려고 해요. 제가 눈썹이 워낙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주위에서 받으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오늘 받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무바늘 눈썹 문신 시술 그걸로 받을 거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한쪽만 할 거예요. 한쪽만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마저 한쪽으로 할 겁니다. 받아보고 제가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결과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빨리 합시다. 마치 해요. 뭐 해도 돼. 뭐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칼질도 할 거예요? 마취형 고고 밀봉해서 하이너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마취야, 근데 한 이거 오래 해야 되지 않아? 이거? 한 10분, 20분 해야 되지 않아? 네. 아니야, 이게 막 해요. 퇴근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해. 굉장히 느낌이 어떠세요? 진짜 안 아픈데. 턱을 좀 내려보세요. 실제보다 더 너무 좀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괜찮아요. 그림 좋아하죠. 짱구. 나 진짜 할쪽눈썹. 무바늘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을 섞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전 뭐 한쪽만 받았어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지낼 생각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색상이 안정되고 좀 최종 발색되는 걸 봐야 되니까 좋았습니다. 오늘 뭐 일단 좀 그러니까 완전히 안 아픈 거는 아니에요. 이게 조금 딱한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톡톡 이게 톡톡톡톡 치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계속 같은 자리를 하니까 약간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뭐 아프거나 많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눈썹 제가 문신을 한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2주 정도 됐는데요. 각질도 살짝 거의 없었고요. 각질 이쪽이 안 한쪽 이쪽이 한쪽 짝짝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놀리는데 차이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리터치 한 번도 안 했고요. 한번 뭐 리터치 받을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제 주위에 지인들이 제 눈썹 보고 저희 병원 오겠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의사분들 최근에 조금 몇 분 뵀는데 다들 제 눈썹 보고 알아보시더라고요. 직원이 목숨 걸고 원장 수술했기 때문에 너무 잘 된 거 아니냐는데 원래 잘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 아시겠죠? 반대쪽을 이제 조만간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춰야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결과 보여드릴게요.